오늘도 혼자인 누나 아현이. 가지고 놀아요. 또래 친구는커녕 인적조차 드문 외딴 산골에서 엄마와 도빈이는 아현이의 유일한 친구입니다. 아현이 몇 살이야? 5살. 유치원 안 가? 도빈이 때문에 못 다니고 있어요. 유치원 가고 싶어? 어린이집 아이고. 안 가요? 아, 작년 10월 달부터 못 갔어요. 이번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6월, 7월, 그 다음에 9월, 10월, 뭐 11월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보낼 수가 없어서 어느 집에서 결제도 못하고 아연이가 빠지는 날도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10월 달까지 하고 끊고. 도빈이가 아프면서 어린이집에 다닐 수 없게 된 것인데요. 아픈 동생 때문에 모든 걸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아현이. 예쁘기도 하지야. 눈도 반짝, 눈도 반짝, 코도 반짝, 입도 반짝 반짝. 우리 함께 그림 그려봐요. 아픈 아들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지난 시간은 절박했습니다. 이게 완성. 이게 나만 그리면 돼요. 됐다. 어, 오늘은 아연이가 제일 작네. 네. 아빠, 엄마, 도빈이, 아연이. 이게 아연이고 이게 도빈이 아니야? 도빈이가 커졌잖아요. 이번에 지가 작은 거 보니까 이제 존재감이라고 해야 되나? 그게 이제 아야, 아니, 적은 것 같아. 도빈이 아직 막 누나가 그러고 있는 거 낯선 어떡해? 아나 그렇게 화난다고 던지면 될까 안 될까? 아연이 도빈이 사랑한다고 했어? 안 사랑한다고 했어? 응? 엄마 말해줬지. 아연아, 도빈이는 아연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라고 얘기해줬지. 도빈이한테 그렇게 못하겠으면 돼, 안 돼? 그래서 미처 살피지 못한 아현이의 상처가 엄마는 더 미안합니다. 건들지 마라. 도빈이 미워. 다른 애들처럼 어린이집 가다가 애가 이제 가서 이제 재밌었던 걸 알았는데 가다가 못 가게 된 것도 그렇고 또 도빈이가 아프고 그리고 아프니까 제가 아연이한테 더 신경을 많이 못 써주는 거예요. 그리고 또 너무 컸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5살인데 다른 분들을 보면 다 아기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도빈이를 보면서 아연이를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. 그래서 큰애 취급을 좀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좀 상처가 됐었나 봐요.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이 미안해요. 토요일 오후. 10분이 뭐 오는 거야? 나 이렇게 보고 싶은데. 아, 그래 알았어요. 끝나요. 아연아, 아빠 마중 나갈까? 응? 아빠 마중 갈까? 아빠 마중 나가자. 아빠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던 아현이. 그런데 못 본 사이 쑥스러움을 타는 걸까요? 아빠를 지나쳐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린 아현이. 안녕하세요. 도망갔어. 도망간 거야? 아빠 왔네. 도빈아, 아빠. 도빈아. 아빠. 엄마는 니네 둘 다 안 왔어. 너 아빠도 하라 그래. 언제쯤이면 따로가 아닌 함께 아이들의 곁을 지킬 수 있을까요? 또다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. 도빈아, 도빈이 좀 따뜻한데 몸이? 아빠 역시 도빈이의 상태부터 챙기는데요. 자, 7.1. 괜찮아? 37.1. 몸이 더운 것 같아. 다 미안하죠. 그러니까 와이프한테도 되게 미안하고